방이야 지마끼룰! 대체 저 녀석은 뭐냐? 지하 미궁에서 데려온 전설의 마수예요. 전설의 마수라고? 그게요. 사정이 좀 있어요. 얌전하게 있어! 부끄러! 잡을 톱! 꽁꽁 묶어주겠어! 요 꼬맹이! 자! 자! 어디? 못해! 잠들어라! 잠들! 냠! 이래선 삼장이 편히 쉴 수 없지 않느냐, 이 녀석들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쌀도사님. 문병은 조용히 와서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게야. 이 웬 소란이냐? 얼른 돌아가거라. 네. 그러니까 오지 말자 그랬잖아. 이 녀석이 멋대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니까. 아무튼. 녀석들아, 삼장이 걱정되면 제발 이상한 것 좀 주워오지 마라. 보리도사도 힘들겠구먼. 아이고, 정신 사나워. 지하 미궁에서 날 따라 나설 땐 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삼장이 아니다 끼루! 삼장에게는 저런 부럽다 끼루! 내가 삼장이 아니라면 난 대체 누구야? 대왕이시여, 악마의 꽃 주변에 방어한자 마법의 진을 쳤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 다시 청계 무리가 여기로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금세 마왕,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야말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알겠느냐? 이번엔 반드시 명령 완수하겠습니다, 대마왕님. 너라면 눈치를 챘을 것이다, 혼세마왕.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의 완전 부활이 실패한 까닭 말이다, 혼세. 그것은... 이번엔 나 역시 방심하고 말았다. 옥황상제가 마지막 봉인을 하나 더 걸어두었다. 그 봉인의 열쇠를 찾아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야 한다, 혼세마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을 소집해라. 그 녀석들이라고 하시면 혹시... 그렇다. 12신마다 드디어 녀석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 녀석들을 풀어서 반드시 마지막 봉인의 열쇠를 가져오도록 하라. 이번에야말로 나의 완전 부활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샤오야? 할아버지, 그게... 제가 그만 실수를... 말할 것도 없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느니라. 죄송해요. 정말로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대마왕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단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 대마왕이 삼장한테 건 마귀 마의 한자 마법 어떻게 풀 방법 없나요? 마귀 마의 한자 마법으로 삼장의 머리에 뿔이 나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마귀 마의 힘이 점점 더 커진다면 큰일이라고요. 부탁이에요. 마귀 마의 한자 마법을 할아버지 힘으로 풀어주세요. 마귀 마의 한자 마법은 나도 풀 수가 없단다. 설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왜 대마왕이 부활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대마왕은 마법 천자문의 조각만으로는 완전히 부활할 수가 없단다.
아니지. 정확하게는 마법 천자문의 강력한 힘을 푸는 열쇠는 봉인되어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 열쇠요? 그것만 있으면 마기 마의 한자 마법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어딨어요? 빨리 선호공 일행에게 가져다 줘야죠. 어허, 샤오! 이미 너는 이 하레비의 허락 없이 인간계에 내려간 일도 봐주었는데 또 가려는 게냐? 그치만... 다른 사람을 보내겠느니라 알겠느냐? 네... 흥! 야! 밥 좀 먹어! 싫다, 끼러! 삼장한테 보내줘, 끼러! 이 녀석이! 네가 어제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또 찾아가냐! 그건 삼장 아니었다, 끼러! 그리고 이 녀석, 이 녀석 하지 마라, 끼러! 그럼 뭐라 부르는데? 그나저나, 넌 이름이 뭐냐? 그런 거 없다, 끼러! 그렇다면 이름이 필요하겠구만. 이름을 지하미궁의 마수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뭐가 좋을까? 자자, 내 이름이니까 내가 쓸게, 끼러. 뭐? 울티라 점퍼 슈퍼 대마수 주니어 3세 끼러. 뭐? 뭐야, 멋있는 거 다 갖다 붙인 거잖아. 말도 안 돼. 메롱, 내 이름이다 뭐, 끼러. 그래도 부르는 건 우리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한자 마법으로 이름을 지어주자. 자, 이름을 짓는다. 이름 명. 엥? 이름 통화 생겼다, 끼러. 끼러. 그래, 너 언제나 끼러 하고 말끝마다 붙이잖아. 딱이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름을 끼러. 이런 이 삼장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귀여운 이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끼러. 나의 한자 마법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냐? 응? 끼러르라고 불러주세요, 끼러. 와우, 멋진 이름인데. 자, 그리고 이젠 우리랑 같이 지내려면 아픈 삼장을 괴롭히면 안 되겠지, 끼로로. 끼로? 자, 삼장에 대한 기억이 바뀌어라. 기억할 기! 끼로? 어? 자, 끼로로, 이게 누구지? 삼장이다, 끼로! 삼장이다, 끼로! 참, 줏대 없는 전설의 마술세. 옳지, 옳지. 그래, 착하군. 문자의 한자 마법인가? 우와, 엄청 이쁜 누나다. 저 녀석은 지옥에서 날 붙잡은 녀석이잖아. 어이, 잘 지냈어, 선호공? 대장군 이랑, 어째서 여기에? 공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보리도사님. 샤오 공주님의? 샤오의 심부름이라면 혹시 삼장의? 삼장의 마법을 풀려면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마법 천자패. 마법 천자패? 마법 천자패라면? 일찍이 마법 천자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강대한 힘이 봉인되어 있어. 마법 천자패를 사용하면 삼장의 마귀마의 한자 마법도 풀 수 있지만 마법 천자패에 봉인된 힘은 대마왕의 숨겨진 힘을 봉인한 마지막 열쇠이므로 만약 마법 천자패가 다시 대마왕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대마왕은 완전 부활을 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인간계는 물론 천계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돼. 그렇다면 그걸 찾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겠네. 맞아. 대마왕의 수하인 혼세마왕이 손에 넣기 위해 찾아다닐 테지. 혼세마왕? 똥! 그 녀석이야!
그 마법 천재 패라는 건 어디 있지? 돼지 섬에 사는 저팔계라는 자가 갖고 있어. 돼지 섬에 저팔계라고? 좋아. 자, 그 녀석에게서 마법 천재 패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 하지만 손에 넣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야. 어째서? 저팔계는 만만치 않은 자야. 아마 옥황상제님의 명령이어도 얌전하게 빌려주지 않을걸? 그럼 싸워서라도 빼앗겠어. 그건 무리야. 어? 저팔계는 무섭고 강해. 지금의 너로서는 당해내지 못해. 그래도 할 거야. 삼장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삼장은 날 대신해서 마귀마 마법에 걸린 거라고. 역시 좋아. 돼지섬의 위치를 가르쳐 주지. 여기가 돼지섬이군. 마법 천자패를 가지고 있는 저팔계란 녀석은 어디에 있지? 야! 남의 섬에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 어? 마귀마 마법을 고치기 위해 마법 천자패를 찾으러 돼지섬에 온 손오공. 그 앞에 나타난 한 소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법 천자문 제14화를 기대해 주세요.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마법 천자문 제작팀의 야심작. 나 물지 말라고. 이제 새로운 신화가 시작된다. 신들의 왕 제우스. 올림포스 12신과 영웅들의 왕좌를 건 전쟁. 진짜 신화의 시작. 아울복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바로 대유제. 지금 서점에서 만나세요.